24. For rotation in less than 24 hours. February 24. 24/7 chilling. What's up, 힙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24/7 칠린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음악은 제가 해보고 싶었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해보려고 해요. 오랜만에 미국 힙합을 해볼 건데, 요즘 미국 힙합에 괴상한? 이상한 힙합곡 하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바로 그 곡은 Old Town Road라는 곡이고, 이 Old Town Road라는 곡을 발표한 래퍼는 Lil Nas X입니다. 이름에 나스가 들어가요. 이 릴 나스 X의 올드 타운 로드가 왜 인기가 있냐, 바로 컨트리 랩이라는 특이한 종류의 힙합을 약간은 만들어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 곡이 상당히 지금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. 사람들이 노래가 너무 재밌고 조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면서, 힙합씬에서는 아 이게 뭘까 하면서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어요. 그런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. 빌보드에서는 이 곡을 컨트리로 규정을 하고 컨트리 차트로 반영을 시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릴 나스 X가 이 빌보드의 입장에 굉장히 아쉬움과 불만을 표하면서 그 힙합 R&B 차트로 자기 곡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무시를 당했습니다. 약간 웃지 못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 제가 리액션 해볼 곡은 릴 나스 X의 올드 타운 로드인데 리믹스입니다. 이 리믹스면은 어떤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다는 거겠죠.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찾아봤습니다. 이 참여한 아티스트가 빌리 레이 사이러스라는 컨트리 가수고요. 굉장히 이 컨트리 쪽에서는 레전드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더라고요. 이 곡이 녹화 기준으로 하루 전에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지금 벌써 500만이 넘어가는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댓글들을 보니까 이 빌리 레이 사이러스의 리믹스 참여로 인해서 절대로 컨트리 차트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웃지 못할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고, 심지어 제가 보니까 뉴욕에서는 올드타운 로드를 시민들한테 들어보고 이 곡에 대한 이제 리액션을 묻는 조사들도 하고 있더라고요. 이 곡을 여러분들도 혹시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힙합도 있구나 라고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릴 나스 X의 올드타운 로드 리믹스 빌리 레이 사이러스 피처링의 오디오 리액션을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렛츠 두 잇. 야, 이런 힙합의 인트로에 이런 감성이 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. Yeah, 빌리 레이 사이러스입니다. 뉴에라를 벗고 빨리 카우보이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아. Right. 자, 이 곡이 또 부제가 있어요. 그 I got horses in the bag 이라는 이제 가사인데,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요즘에 왜 힙합에 다 내 등 뒤에 보면 막 이렇게 슈퍼카들 있고 이런 건데, 이제 이 릴 나스 X는 내 등 뒤에는 이제 말들이 있다.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 말이고 차와 같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재치 있게 그거를 가사를 조금 이제 동물로 좀 비유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. 좀 재밌습니다. 계속 볼게요. Got the bushes black to match. Riding on a horse, you can whip your Porsche. 아, 이 노래만 들으면 웃음이 나와. Can't nobody tell me nothing. Can't tell me nothing. Riding on a tractor, lean all in my blood. 여러분들 이런 느낌의 힙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, 저는 이렇게 뭐 힙합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막 편견을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.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재미있고 중독성이 있어요. 참 신기한 게 미국 음악 시장도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도 개성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참 뜨거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요즘 그래서 이 릴 나스 X의 행보에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. 계속 들어볼게요. Can't nobody tell me nothing. You can't tell me nothing. 목소리가 너무 멋있네요. 아니 이렇게 컨트리 아티스트가 리믹스를 참여하면 아 진짜 힙합 차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걱정되네 진짜. 계속 들어볼게요.
말들 이미지도 웃긴 것 같아 지금. Lil Nas X의 Old Town Road 리믹스 피처링 빌리 레이 사이러스의 오디오 리액션이었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미국 음악 시장은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알고 있거든요. 트랩들도 요즘에 수많은 변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컨트리랑 접목한 트랩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요. 이거는 릴라스 엑스만이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랩 스킬, 뭐 플로우 이런 거 떠나서 너무 재밌고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좀 상당히 엉뚱한 음악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 듣고 나면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음악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세 가지 꼭 해주세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24/7 칠링.